형준의 이야기. 우렁각 씨의 얼굴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처음 얼마간은 우렁각 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회사에서 핑계를 대고 일찍 나와 잠복 근무를 하는 형사처럼 집 근처 골목에 숨어 우리 집을 감시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허사였다. 지쳐서 집에 들어가 보면 어느샌가 여느 때처럼 청소와 음식을 해놓고 사라진 뒤였다. 결국 그녀 스스로 나타나길 기다렸지만 이젠 그것도 지쳐버렸다. 결국 난 잔소리만 해대는 부장에게 가진 욕을 먹어가며 월차를 내고 우렁각 씨의 정체를 밝혀낼 생각으로 엘리베이터가 마주 보이는 비상계단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혹시나 날 보면 도망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문을 살짝 닫고 있다가 띵 하는 엘리베이터 열리는 소리가 나고 발자국 소리만 나면 고개를 빼꼼히 내밀어 살피기를 4시간째. 금연 구역이라 담배도 못 피고 초조한 마음을 우렁각 씨에 대한 상상을 하며 달랬다. 어떻게 생겼을까? 나이는 몇 살일까? 그렇게 상상을 하다가 만약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라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욕심이 많은 건지 우렁각 씨는 무조건 예쁠 거라고 단정지어버렸다. 사실 그녀가 추녀라면 정말 우리 집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건 아닌가란 그런 생각을 할 때쯤 또다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복도를 거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왠지 이번엔 정말 우렁각 씨일 거란 생각이 들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4시간째 허탕질이었지만 정말 이번엔 진짜일 거라는 아니나 다를까 방향이 우리 집 쪽이었다. 키는 165쯤 날씬한 허리와 잘 빠진 다리 발목까지 내려오는 원피스를 입었지만 그녀의 몸매는 충분히 알 수가 있었다. 몸을 돌려 자연스레 우리 집 문을 연다. 옆모습은 커다란 선글라스 때문에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오똑하게 선 콧날로 보아 얼굴도 틀림없이 미인인 것이다. 그녀가 들고 들어간 장바구니 안에는 날 위한 요리 재료들이 있다. 난 신받다라는 소리를 마음속으로 크게 외치고는 고민을 했다.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는 척을 해야 할까? 그러다가 그녀가 달아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저런 훌륭한 외모에 내 앞에 나서지도 않고 몰래 날 지켜보는 걸까? 다시 비상계단에 앉아 한참을 생각해봤지만 역시 지금 아는 척을 하는 것은 그녀를 위한 행동이 아닐 거라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내가 아는 척을 하면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하겠는가. 아마도 놀라서 달아나버릴 것이다. 그녀를 위한 작은 선물을 메모와 함께 남겨서 내 마음을 조금씩 보여준 후에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만 같았다. 그녀를 실제로 본 것만 해도 난 행복했다. 그날 난 PC방에서 저녁까지 시간을 때웠다. 그렇지만 난 정말 행복했다. 우렁각 씨 이야기. 오늘도 그이에게 작고 예쁜 머리핀을 선물로 받았다. 그이가 정말 날 아껴주는 마음이 느껴져 행복한 기분이다. 하지만 이 행복한 기분을 계속 간직할 수가 없는 것이 그이에게 꼬리치는 인연 때문이다. 그년의 뒤를 미행해서 집을 알아내고 남자들과 어울려 술을 퍼먹느라 집에 늦게 귀가하는 바람에 인연을 기다리느라 5시간이나 차 안에 있어야 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내 옆을 지나가자 내가 크락션을 울렸고 인연이 돌아봤다. 거래처 뷰의 김 부장을 아냐고 물어보니 안다고 했다. 내가 김 부장의 아내인데 둘의 관계에 대해 따질 것이 있다고 하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자신은 김 부장과 아무 사이가 아니라며 말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곤 날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그녀의 뒤통수에 대고 회사에 당신이 내 남편과 바람이 나서 아이까지 가졌다고 전화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더니 내 예상대로 나에게 다가와 화를 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얘기 좀 하자고 했더니
마지못해 조수석에 올라탔다. 인연은 김부정이라는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 단지 인연의 화를 돋구어 내 차에 타게 만들려는 나의 계획일 뿐이었다. 미리 준비해둔 주사기를 꺼내들었다. 물론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것은 당연한 순서였다. 내가 몸을 틀며 주사기를 들자 반사신경이 좋은 건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지 가방으로 내 머리를 후려치며 잠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인연의 손톱에 얼굴이 긁혀 피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망치로 한 대 후려갈길까 했지만 잘못해서 한 방에 죽어버리면 이 망할 년에게는 너무 큰 축복이 될 터였다.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한참을 씨름하던 끝에 드디어 바늘을 꽂았고 인연은 쭉 뻗어버렸다. 앞으로는 그냥 약을 탄 음료수를 써야 할까? 얼굴의 따끔거림과 아려오는 느낌에 짜증이 밀려왔다. 지하실에다 묶을 때도 마취에서 일찍 깨어나는 바람에 또 한 차례 전쟁을 치러야 했다. 요즘 잦은 야근으로 힘들어하니 사고를 고아줄까? 다리를 쳐다보며 나도 모르게 군침이 돌았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내 남자에게 눈독을 들이고 꼬리를 친 대가를 똑똑히 치러줘야 한다. 잘 다듬어진 손톱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저렇게 기다린 손톱으로 회사 일은 어떻게 했겠어? 나는 공고함을 뒤져 벤치를 꺼내 다가갔다. 내가 자신의 손가락을 유심히 보며 벤치를 들고 다가가자 그녀는 내가 무엇을 할지 알고 있는 듯 길게 비명을 질러댔다. 비명 소리 하나는 마음에 들었다. 난 그녀의 손가락을 잡고 벤치로 꽝 눌러 잡은 다음 쭉 잡아당겼다. 그러나 내 생각처럼 손톱이 쑥 빠지진 않았다. 그래도 통증이 있었는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통증이 아니라 공포심 때문일까? 궁금하기는 했지만 굳이 물어보진 않았다. 어차피 곧 공포심과 통증을 같이 느끼게 될 테니까. 난 내가 아끼는 수술용 메스를 들었다. 인연으로 요리를 해야 하긴 하지만 천천히 가르쳐 주어야만 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자신의 잘못을 알 때 그제서야 나의 요리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이다. 난 메스로 그녀의 손톱 밑을 자른 다음 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렸다. 그제서야 고통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얼굴을 보니 눈물과 함께 콧물까지 흘리고 있다. 깨끗하게 씻겨놓으면 요리 재료들은 곧 다시 더러워지니 정말 이상한 일이다. 그 다음 살이 조금부터 너덜거리는 손톱을 벤치로 잡아당겼다. 물론 손으로 잡아당겨도 괜찮겠지만 그대로 이왕 꺼내온 공구니까 활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였다. 그렇게 손톱을 네 개쯤 뽑고 나니 재미가 없어졌다. 물론 지혈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녀의 탐스러운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가발을 벗고 내 머리를 만져보니 울퉁불퉁 수술 자국이 잔뜩 있는 민둥머리가 만져졌다. 나쁜 년. 저런 년에게 어떻게 저런 탐스러운 머리를 줄 수가 있어. 난 괜스레 신이 원망스러워졌다. 그녀의 머리 쪽으로 다가가 메스를 들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이마부터 칼을 찔러놓곤 천천히 선을 그었다. 그녀는 그럭그럭거리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실핏줄이 모두 터진 눈으로 날 노려봤다. 머리가죽을 그대로 벗기는 것은 실패로 돌아갔다. 조금 아깝단 생각이 들지만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넣었다. 자기 잘못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죽어버린 년이 얄밉기만 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 그 일을 위해 빨리 재료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빠르게 손을 돌렸다. 우선 허벅지를 잘라냈다. 전기톱을 갖다 대자 피가 튀기 시작했다. 다 잘라낸 후 따로 놔두었다. 살을 발라내어 육회를 만들 것이고 뼈는 푹 꼬아서 공국을 끓여줄 생각이었다. 벌써 새벽 3시가 넘었다. 잠을 자긴 글렀으니 갈비라도 잘라야겠다. 날 위해 갈비찜을 한 것이 얼마만인지 생각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돌았다. 형준의 이야기.
오늘 장혜원 씨가 출근하지 않았다. 어디가 아픈 걸까? 신경 끄자. 내가 애인도 아니고. 김부장은 오늘도 날 멸치 볶듯이 달달 볶아댄다. 나에게 무슨 억하 심정이라도 있는지 가진 트집을 다 잡는다.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슬슬 배가 고파온다. 친구놈이 저녁이나 먹으며 술 한잔 하자고 했지만 우렁각 씨가 해주는 맛있는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기에 거절을 하고 말았다. 예전 같으면 술자리 건수를 찾아다녔을 나이였는데 문을 열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구수한 냄새가 풍긴다. 오늘의 메뉴는 곰국이었다. 뽀얗게 우러나 국물의 부드러운 고기가 정말 일품이었다. 갑자기 그녀의 뒷모습이 떠오른다. 조만간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우렁각 씨의 이야기. 오늘은 하루 종일 지하실 청소하느라 별다른 반찬을 해주지 못했다. 요리 재료들이 있는 곳이 청결해야 하는데 자꾸 냄새가 나서 청소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를 힘들게 하는 김 부장이 언제나 새벽에 조깅하는 걸 알아냈기에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한다. 그래도 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다. 그같이 멋진 남자가 내 남자라니. 얼굴이 다시 화끈 달아오른다. 갑자기 어깨가 뻐근해오고 온몸이 쑤셔온다. 몸살이 나는 걸까? 하지만 그를 위해 이 정도의 피곤함쯤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형준의 이야기. 오늘은 기분 좋은 하루였다. 왼수 같은 김부장이 결근을 하다니. 그놈 안 보니 살 것 같다. 요즘에 이상하게 회사에 결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실종이네 뭐네 하며 경찰들도 자주 온다. 어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사라지는 건지. 외근을 다녀왔더니 사무실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좀 전에도 경찰이 왔다 갔단다. 사람들 말로는 장혜원 씨 때문이라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친구놈에게 전화가 왔기에 우렁각 씨의 자랑을 좀 했다. 믿을 수가 없다며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다. 우렁각 씨 이야기. 김부장이라는 놈은 꼴의 남자라고 같이 달리며 말을 붙였더니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조깅은 그만두고 내 차로 가서 잠깐 얘기 좀 하자 했더니 좋다고 따라온다. 역시 마취제가 제일 쓸모있다. 거의 다 써가는데 조금 더 구해놓아야겠다. 정말 몸살기가 있는 건지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다. 그놈이 질러대는 비명소리만으로도 머리가 지끈지끈 울려올 지경이라 그냥 목에 칼을 꽂아버렸다. 게다가 왜 이리 살이 질긴지 칼질하느라 어깨가 빠질 것 같이 아파왔다. 하지만 형준 씨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칼질했다. 전기톱이 시원치가 않아서 제대로 뼈가 잘리지 않아 힘을 많이 써야 했다. 가슴을 가르고 창자와 내장들을 꺼냈다. 전골을 끓이면 맛이 좋을 것이다. 그이가 제일 좋아하는 샤브샤브를 할까 하다가 몸살 기운은 있는데 손은 많이 가고 해서 간단히 육회와 야채와 감자를 잔뜩 넣은 고깃찜을 하기로 했다. 그가 맛있게 먹어주었으면. 몸살 기운만 좀 나아지면 곧 샤브샤브 해줄게요. 형준의 이야기. 친구놈이 놀라는 눈초리였다. 하긴 처음엔 나도 그랬으니. 말은 경찰에 신고하라는 둥 찝찝하다는 둥 안 좋은 소리만 늘어놓지만 음식은 잘도 처먹었다. 고기가 좀 질긴 듯해도 양념이 잘 되어있어서인지 육회가 아주 맛있었다. 고깃찜도 정말 입안에서 살살 녹았다. 우렁각 씨 덕에 고기 마니아가 된 듯하다. 우렁각 씨의 이야기. 내가 그동안 눈이 멀었던 거였다. 저렇게 멋있는 사람을 놔두고 별 볼일 없는 형준이란 놈을 위해 식모처럼 이리 왔다니. 내가 미친 거지. 형준의 친구라는 남자를 본 순간 난 바로 이 남자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각 같은 얼굴. 남자 피부가 저렇게 깨끗할 수가 있다니. 이름은 석훈이라고 했다. 석훈. 이름도 너무 멋지다. 형준의 집에서 나오는 그의 뒤를 따라가 집도 알아냈다. 내일은 무척이나 바쁠 것 같다. 그를 위해 특별식을 만들어야 하니까. 벌써 가슴이 뛰어온다. 카메라도 설치해야 하고 형준을 사냥해야 한다. 핏물도 빼야 하고 이틀은 양념에 잘 재워 놓아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갈비찜이 된다. 그래도 형준이라는 놈은 행운하다. 다른 놈들에 비해 한 달이나 더 나에게 사랑을 받아왔던 놈이니까. 이놈도 다른 놈들처럼 잘 먹여놓았으니 알게 모르게 살이 통통하게 올랐을 것이다. 석훈이의 이야기. 형준이가 며칠 때 연락이 안 된다. 회사에도 출근 안 한 지가 며칠째라는데 그 녀석 집에 갔을 땐 정말 놀랐다. 현대판 우렁각시라. 사실 아주 조금은 부럽기까지 했다. 미지의 누군가가 날 위해 그런 정성을 들인다면 기분은 어떨까? 솔직히 그런 싫은 기분은 아닐 것 같다. 이상하다. 내가 문을 열어놓고 출근했던가? 집안에 들어서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내 식욕을 자극했고 식탁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갈비찜이 놓여있다.